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흙의 문명은 도자기라는 그릇을 만들어냈다. 다루기 힘든 흙과 불을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도공들. 그들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1300도의 열을 품는 가마를 만들고, 도자기들은 그 속에서 뜨거운 불과 싸우며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문명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해온 가마. 당시의 첨단 과학이었던 가마의 역사를 따라가 보자. 소백산맥 산줄기가 첩첩이 둘러싼 경상북도 문경. 이곳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전통 찻사발 축제가 열린다. 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곳에서는 도공이 되어 손길이 닿는 대로 만들어지는 흙의 매력에 빠져든다. 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전통 가마로 구워낸 소박하고 멋스러운 찻사발로 이어진다. 이곳 지역에서 생산되는 찻사발과 사기는 대부분 망댕이 가마라고 불리는 전통 가마를 사용해서 구워내고 있다. 흙이 좋고 땔감이 풍부한 문경에 정착한 도공들의 경험으로 만든 것으로 200년 가까이 도자기의 혼을 불어넣고 있다. 전통 가마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문경의 망댕이 가마. 망댕이란 말은 길이 20에서 25cm의 굵기로 사람 장단지 모양의 진흙덩이에서 유래됐다. 가마를 축조할 때 흙벽돌로 초석을 쌓고 그 위에 망댕이를 진흙과 함께 높이 쌓아 올리는데, 뾰족한 끝부분들이 점차 안쪽으로 모여들면서 천장이 아치형을 이룬다. 진흙과 망댕이가 엉키면서 힘이 분산돼 높은 온도에도 천정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원리를 이용했다. 이 가마의 특징은 밑에 속에 1300도까지 올립니다만은 손을 이렇게 대도 끝부분에는 열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가마를 지을 때 이제 경사는 15도 정도를 준 다음에 안에 이제 망댕이 가마로 방구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축조를 하는데, 이게 불이 나가는 이 구멍은 살창 구멍이 있습니다. 이 살창 구멍에서 위로 불이 전달이 되는데, 첫 번째는 7개가 되면은 8개, 9개, 10개 위로 올라갈수록 한 개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불을 떼게 되면 그 열로 이 가마의 도자기를 구울 때 불이 안에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망댕이 가마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공인 지규식이 쓴 하제일기다. 광주 분원의 가마가 무너지자 당시 문경에서 온 김비안에게 망동요, 즉 망댕이 가마 두 칸을 축조하라고 했는데, 당시에도 망댕이 가마가 일반 가마에 비해 견고하고 축조하기 용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아버님이 광주 분원에 차출돼 가니까 그거는 망댕이로 안 하고 그냥 벽돌을 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막 연기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마를 만들더래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은 그 인력을 몇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 10일간 만들 거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한 3일 가면 완성할 수 있고, 또 냉정에 보수할 적에도 이제 편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망댕이를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비안의 뒤를 이어 도예가의 길을 걷고 있는 백산 김정호. 이곳에서 7대째 조선 도예의 명맥을 이으며 고집스럽게 선조들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한 덩어리의 흙에서 잠깐의 멈칫거림도 없이 그릇을 뽑아내는 거침없는 손놀림에서
현대 방식과의 타협은 일체 거부하고 가문의 유산을 묵묵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의 오랜 세월이 묻어난다. 우리 전통 그 도예는 가스가마나 기름가마나 전기가마로 군거로 전통 도자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 우리 전통 도자기는 전통 가마에, 전통 가마는 문경에는 망댕이 가마, 망댕이로 만든 가마인데 가마에다가 장작불을 떼서 군 그런 그릇. 이거를 전통 그릇이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뭐 가스가마, 기름가마 이런 거는 전통 작품이라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뜨거운 불을 품어 그으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전통 가마. 전통 가마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2013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대규모 선사 유적지가 발견됐다. 고인돌과 집터, 신석기 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유적지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곳에서 둥근 바닥 바리 모양 토기와 도들띠 색인무늬 토기 등 당시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1,400여 점의 유물들도 발굴됐다. 농경문화가 정착되고 남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릇들로 구하기 쉬우면서 만들기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선사시대 이후부터 널리 사용됐다. 흙이 불을 만나면 단단해진다는 특성을 파악한 후 구덩이를 파고 빚은 토기를 쌓아 장작을 덮어 구워내면 토기가 된다. 최초의 가마인 셈이다. 선사시대 그 토기는 한 700도, 80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좀 연질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봐도 이렇게 단단한 것 같은 건 좀 덜 느끼게 되죠. 노천에서 소송할 경우 토기를 빚었던 태토에 포함되어 있는 철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 산화제이철이 된다. 흑색이었던 토기들이 붉은색이 되는 것은 바로 소송 과정에서 다량의 산소가 유입됐다는 증거다. 노천에서 구웠기 때문에 그 노천에 어떤 그 막는 시설이 없다 그러면 산소가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그 흙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릇을 제작을 했다 그러면 그 그릇 속에 철분도 있을 거고 망간도 있을 거고 이런 이제 그 물질이 산소와 만나면 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이제 그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철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철이 그 산소를 만나면 붉게 되는 거죠. 우리 철이 녹이 쓴다 하는 것처럼. 따로 유약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에 구워진 토기는 한계가 있다. 바로 물이 닿으면 쉽게 변형되거나 물러져 버리는 것이다. 물의 흡수를 막기 위해 표면을 문지르거나 덧발라 토기의 단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당시 기술로서는 쉽지 않았다. 신석기 시대에는 작은 생활기명보다는 그 곡식의 나다를 보관하기 위해서 큰 항아리, 한 높이가 한 30-40cm쯤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보관용으로. 그러다가 점점 이제 생활이 좀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음식을 익혀서 각자 담아서 먹는 이런 그 생활 기명이 필요해서 이런 완, 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이제 하죠. 젖은 음식을 담고 보관하기 위해 토기를 굽는 기술도 발전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옹기다. 옹기를 굽기 위해 천정이 생긴 가마를 제작했는데 새에는 열을 막는 효과가 있어 1000도씨가 넘는 열로 단단하면서 물에 강한 옹기를 구울 수 있게 됐다. 일단 그 가마는 벌써 경사를 이루고 또 경사 위에는
경사 그 자체가 굴뚝이자 그게 가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 보면 상당히 과학이라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5, 6세기 고분이 집중적으로 발굴된 나주 반남. 일제시대부터 시작해 10여 차례 진행된 반남 일대의 발굴 현장에서는 300여 점의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 그리고 2m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대형 옹관이 함께 출토돼 학계가 주목했다. 이곳에서 발굴된 옹관은 시신 또는 화장한 뼈를 담은 토기로 대형 옹관이 제작됐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있었다는 뜻이다. 과연 대형 옹관은 어떤 과학 기술이 숨어 있을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나주 반남면 일대에서 옹관이 많이 출토된 이유와 대형 옹관을 빚어낼 수 있었던 흙과 소성 조건. 이 일대에서 발굴된 400여 개의 시료를 모아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20%의 석영과 장석 비짐이 혼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남면 일대의 흙에 석영과 장석을 8대 2 비율로 배합한 것으로 견고한 대형 옹관을 만들기 위한 그 시대의 지혜였다. 비짐들은 이제 첨가가 됐을 때 이제 다량의 공극들을 또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공극들은 이제 간접적으로는 옹관의 전체적인 무게를 감소시키고 또한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료 배합은 그 대형 옹관의 두꺼운 기벽을 유지하면서도 그 소성과 그 건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함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옹관 유적지 최초로 대형 옹관을 굽던 가마터도 발견됐다. 처음에 가마가 발견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옹관을 제작을 했다라는 흔적이 보이기에 그냥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가마 형태가 옹관, 저희들이 기존에 생각하는 옹관의 그런 그 기본적인 도명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추정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기존의 토기 양식을, 토기의 그 가마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겁니다. 발굴 과정에서 총 68기의 가마가 확인됐는데 2m가 넘는 옹관을 특별한 장치 없이 일반 가마에서 구웠다는 것은 당시 가마 제작 기술이 얼마만큼 뛰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앞부분에 아궁이하고 연소실하고 소성실의 일부 부분을 천장 부분을 좀 나중에 좀 만든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발굴된 형태를 토대로 가마를 복원해 본 결과 먼저 가마의 형태를 만들고 뗄감을 넣는 아궁이와 옹관을 놓는 소성부, 굴뚝 순으로 땅을 팠다. 이후 가마 벽면과 중앙에 나무 기둥 지지목을 세우고 대나무를 휘어 천정 골격을 짠 후에 띠풀 혹은 볏짚으로 지붕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진흙과 볏짚을 섞어 덮은 후 성질이 다른 진흙을 부분적으로 말리면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제작된 가마에 불을 올린다. 처음 장작을 넣어 100도씨를 만든 후 100에서 600도씨까지 장작을 계속 넣어 불꽃이 타오르게 한다. 가마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불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게 관건이다. 보통 3, 4일이 걸리는 작업으로 불을 다루는 기술이 중요하다. 옹관이 크다 보니까, 기물이 크다 보니까 가마가 기형적으로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조절하는 거가 좀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불 때는 형식을 조금씩 이렇게 달리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옹관이 익으면 굴뚝과 아궁이를 막아 서서히 식힌다. 일주일 정도 가마 안에서 견고해진 옹관을 꺼내는데 옹관의 크기 때문에 천정의 일부까지 뜯어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흙의 특성과 불을 다스리는 뛰어난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한 게 바로 대형 온관이다. 불과 물 그리고 흙의 그 이용에 관해서는 지금도 흉내내기 어려울 만큼 최고의 하이테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시행착오와 경험 속에서 터득한 그들 나름대로의 기술력이 그런 그 온관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마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던 시대. 전통 가마의 발전은 생활사의 변화를 가져온 도전이었다. 고려시대에 청자를 생산했던 전남 강진. 도자기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가마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 청자 도요지는 한반도의 서부와 남부에 주로 위치해 있는데 전국에서 발견된 청자 가마터 중 절반 가까운 곳이 강진에서 발견됐다. 강진은 고려시대 500년간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강진의 대구면과 칠양면에 현재 조사된 바로는 188개소의 가마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 가마터 한 개소라고 한다는 것은 지표에 청자를 구웠던 가마 벽재 편이나 그리고 생산품이었던 청자편 그리고 청자를 생산할 때 쓰였던 요도구들의 편들이 산재에 있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5월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시기, 중국의 도공들이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청자 기술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당시 중국 5월국 월주요에서 생산된 청자들은 탁한 빛깔을 낼 뿐 아니라 녹갈색이 주를 이루는 것과 달리 고려 청자는 초기에 잠시 녹갈색을 띄었을 뿐 점차 색이 연해지고 맑아졌다. 중국에서 들어온 청자 제작 기술이 점차 우리식으로 바뀌었다는 증거다. 강진 청자 요지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지금 꼽히고 있는 용운리 63호의 같은 경우는 청자의 색깔이 유약의 색깔이 약간 녹갈색을 띠고요. 질이 그 표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모래가 좀 섞여 있다거나 그렇고 그릇의 종류도 단순하고 문양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중기로 넘어온 사당리 7호나 박물관이 있는 이곳 사당리 23호에서 출토된 편을 보면 그 원료를 수비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표면도 매끄럽고 비색의 유약도 개발이 되고요. 또 문양을 표현하는 상감, 뭐 투각, 퇴화, 그리고 철체, 철체 상감과 같은 다양한 문양 표현들이 발달을 합니다. 비치옥색 또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색이란 뜻을 가진 고려 청자의 비색. 비가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빛을 닮은 고려 청자는 당시 도자 예술의 절정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최고라 극찬했다. 실제로 남송시대에 저술된 수중금에서는 고려 청자를 천하의 제일이라고 꼽았는데 특히 비색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평노인이라고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수중금 안에 보면 전 세계에서 1등품이 뭐냐를 꼭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천하라는 개념이죠. 세계라는 게. 그래서 천하 제일은 뭐 여자는 어디고 그다음에 차는 어디고 뭐 꼽는 중에 유일하게 고려 비색이 천하 제일이다. 이렇게 한 데서부터 우리가 송청자를 제치고 그 색깔을 내는 데서는 중국인 안목으로도 천하 제1로 꼽았다.
고려 청자만의 비색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청자의 박편을 이용해 흙과 유약 그리고 소성 기술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청자를 빚을 때 쓰는 태토에 비밀의 열쇠가 있었다. 청자의 특징 중에 하나인 비색 청자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비색 청자의 범위가 그 철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이 그 소성 분위기 중에서 얼마만큼 산소가 부족한 상태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부분을 어떤 과학적 분석 없이 그 경험적으로 쌓아온 그러한 그 장인 정신에 의해서 그런 과학적인 분위기를 찾아갔다 하는 부분들이 뛰어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청자의 비색을 내기 위해 좋은 흙을 찾아다녔던 고려시대 도공들. 그들이 강진에 정착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흙 때문이었다. 청자의 비색을 만드는 흙을 번조하기 위해서는 3% 내외의 철을 함유해야 하는데 그보다 적으면 연두색에 가깝고 그보다 많으면 어두운 녹색을 띠게 된다. 실제로 강진 지역의 흙에는 청자 빛깔을 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3% 정도의 철분이 함유돼 있었다. 고려시대 청자 같은 경우에 대략 평균 철분 한 3% 내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도자기는 아까 말씀 불을 가마에서 불을 피울 때 다시 말하는 번조를 할 때 어떤 분위기냐가 색상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어버리거든요. 상감 기법을 활용해 만드는 고려 청자는 불을 다룰 때도 까다롭다. 다른 빛깔을 내는 흙을 덧바르거나 치유를 함으로써 모든 색이 잘 발현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가마의 발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술이다. 고려시대 청자를 만드는 가마는 길게는 4m 내외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통가마다. 불이 끝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마를 언덕을 오르듯 비스듬히 축조했다. 통가마는 오를덩자를 써가지고 하는 경사진 가마입니다. 그래서 아궁이서부터 굴뚝으로 일정 각도로 경사져 있는 가마입니다. 그래서 아궁에서 불 피워서 하나의 그 가마 건조실을 통해서 굴뚝으로 불꽃이 흐르니 빠져나간 가마입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향하는 불의 성질을 파악해 열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자를 굽는 최상의 온도인 1200도에서 1300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가마 속 열기와 함께 산소를 통제함으로써 흙 속에 있는 성분을 끌어냈는데 이러한 환원 기법은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이었다. 이 구조물을 완전히 이렇게 열었을 경우에는 이 안으로 많은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 가마 안에 내부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환원 번조가 이루어지고 만약 이걸 닫아버리게 되면은 가마 안에 공기가 많이 유입되어서 산소가 많아져서 산화 번조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산화냐 환원이냐 컨트롤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 가마를 통해 도자기를 구울 때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도자기 내부나 유약의 광물을 산화시켜 색에 변화를 주는 소성 방법이 산화 소성이다. 반대로 가마 안에 산소 공급을 줄여 도자기 자체의 산소를 끌어다 쓰는 방식이 바로 환원 소성이다. 도자기가 산소를 빼앗기면 안에 있는 붉은색 철이 산소가 없어 산화가 되지 않고 철의 본래 색인 푸른색이 나오게 된다. 청자를 산화소성하게 되면 그냥 흙의 본 색깔인 적갈색 또는 엷은 갈색의 색상을 띈다. 하지만 환원소성을 하게 되면 옥색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마에서 한 번만 구워내는 중국과 달리 고려 청자는 두 번 구워내는 재벌을 했다. 번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초벌구이 된 기물하고 그다음에 형태를 만들어 건조된 기물에서 흡수력 차이를 보게 되면은 초벌된 기물이 훨씬 흡수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약을 시유를 했을 때 초벌된 기물이 훨씬 유약의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껍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청의 색상의 변화를 훨씬 더 푸르게.
한정된 재료로 최고의 청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청자 가마의 해답을 찾기 위해 강진과 함께 대표적인 청자 도요지로 알려진 전북 부안을 찾았다. 1990년 진설이 18호 청자터가 발굴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는데 40여 개의 가마터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됐다. 고려 청자의 초기에서부터 쇠퇴기까지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강진과 달리 독보적인 상감 기법을 가진 화려한 청자가 다수 출토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저희 부안청자는 청자가 가장 전성기였을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에 걸쳐서 한 150년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안에서 가장 훌륭하게 잘 만든 청자는 상감 기법으로 무늬를 넣은 청자입니다. 다채로운 형태와 화려한 문양을 지닌 부안 지역의 청자. 개경의 왕실이나 귀족들이 선호하는 애장품으로 해로를 통해 전달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늬가 들어가 있는 상감청자 매병이 있는데요.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최고 상류층이나 왕실에서 사용한 작품입니다.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 특수한 상감청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주문 생산을 했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들이 제작이 됐고요. 이걸 만들던 장인들도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솜씨를 갖춘 장인들로서 국가에서 직접 관장이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관요 형태로 운영됐던 부안의 가마들. 이곳에선 왕실과 귀족을 위한 최고의 제품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쓸 수 있는 보급형 청자도 생산됐다. 같은 가마에서 생산되긴 했지만 굽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났다. 같은 층 내에서 상품과 중품과 하품, 그러니까 품질이 다양하게 조성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가 없는 일반 밥그릇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씩 포개어 구워서 일반 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많은 양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고요. 또한 불을 다루는 방법도 진일보한다. 바로 가마의 형태를 바꾼 것이다. 청자를 구울 때 다량의 장작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일정한 열의 전달 그리고 산소 유입의 통제가 가장 어려운데 가마 크기를 줄이면서 가마를 조금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됐다. 가마의 길이는 약 한 20m 내외 정도 되고요. 가마 폭은 13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안이나 강진에서 만들어진 대형의 가마에 비해서 중기의 소형 가마라고 저희 가마는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던 가마. 조금 더 아름다운 것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가져온 변화였다. 가마의 역사는 나라의 역사와 함께했다. 원나라 지배 이후 고려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나라에서 도요지를 관리하기 힘들어지면서 청자도 함께 일반인들에게 전파됐다. 실제로 고려사에는 고려 말 사기를 파는 거상 임신과 그의 딸의 은천 옹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진 충혜왕이 은천 옹주와 결혼해 사람들이 사기 옹주라고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다. 14세기 이후 고려 청자의 비색은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다. 청자는 더 이상 왕과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일반 민가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사기로 전락한 것이다.
이 시기 강진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왜구들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강진에 있던 도공들은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졌다. 도공들은 해남과 광주, 문경 등 민가를 중심으로 정착해 싸게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들을 대량 생산했다. 국가가 아주 번성했을 시기, 그때는 도자기도 발전을 해요. 그런데 국가가 자꾸 쇠망하면 도자기도 같이 쇠망해요. 그것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연료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되죠. 각 지역으로 흩어진 도공들은 청자를 빚을 수 있는 흙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색보다는 문양과 기교가 강조된 분청사기다. 도자기의 대토가 되는 고령토에 다양한 성질의 흙을 넣어 정제해서 사용하는데 흙을 걸러내는 수비 작업은 분청사기 특유의 질감을 살리는 작업이다. 이제 도자기 경로를 할 때 이제 수비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제시키는 거는 여기 이제 흙이 한 약 다섯 가지 종류가 이 안에서 이제 배합이 됐어요. 그 배합된 흙을 물을 이용해서 이쪽 체에다가 걸르게 되죠. 걸르게 되면은 불순물들은 이렇게 다 체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체를 보면 뒤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곱습니다. 수비된 흙을 말린 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밟는다. 불안정한 흙을 도자기로 만들어내기 위한 고단한 작업이다. 이 과정을 통해 흙은 점질이 높아지고 구울 때 수분이 일정하게 작용된다. 도자기를 굽는 손길이 거치는 대로 도자기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정형화된 틀 없이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도공의 기계가 고스란히 빚어나온다. 분을 바르듯 화장토를 발라 구웠을 때 다른 색을 끌어낼 수 있게 하는데 가마에서 구운 후에 흙 고유의 색과 문양이 새긴 부분에서 다른 색을 드러나게 해주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화장토를 바르고 그 문양을 새긴 거죠. 그럼 여기서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 약 한 15일 정도 건조시킨 후에 가마에 넣어서 약 900도에서 1000도의 온도로 처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유약을 먹이는 거죠. 시우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다시 재벌을 떼는 겁니다. 전통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 장작으로 소나무만 쓴다. 숯이 생기지 않아 여러 번 장작을 넣을 수 있고 타는 온도가 높기 때문이다. 장작까지 준비가 되면 가마에 도자기를 넣는 재임을 한다. 일단은 가마에 도자기가 김을 닿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불이 이제 회전이 있어요. 불이 회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자기 배치를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벽 부분에는 될 수 가능한 한 좀 멀리 띄웁니다. 띄우는 이유는 이 벽 쪽에 가깝게 있으면은 이 벽 쪽 부분은 아무래도 열을 덜 받게 되죠. 그래서 가마도 불을 떼다 보면은 가마 열이 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우회로 해서 열을 가해서 밑으로 열이 이제 전달이 되죠. 그때 때문에 이런 근육들 필이 내놓습니다. 그런 이제 불이 회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대량 생산됐던 분청사기 가마는
무엇보다 빨리 많은 양을 구워내기 위해 길이가 더욱 길어졌다. 가마의 크기만큼 출입문 수도 늘어나고 흙기둥도 설치됐다. 길어진 가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분청 사기가 구워지는 온도는 1300도씨 이상이다. 불길이 가마 전체를 덮고 아궁이에서부터 굴뚝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살살 달래주듯 수시로 장작을 넣어줘야 한다. 하루 꼬박 불을 품고 있었던 가마가 식으면 흙과 불이 만들어낸 도자기가 완성된다.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어도 가마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가마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불길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이야기다. 까탈스러운 전통 가마는 청렴함과 결백함을 미덕으로 하는 성리학과 유교의 나라 조선 개국과 함께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한다. 화려한 색과 문양으로 사랑받던 분청 사기 대신 티 없이 깨끗한 백자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는 이제 그 국가의 이념이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많은 그 사대부들이 이제 백자를 선호했고 특히 15세기 때 세조 임금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백자의 코발트로 무늬를 그린 소위 청화백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조가 재위 13년간 임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백자와 그야말로 청화백자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자를 이제 그 만드는 국가가 직영을 하는 공장을 경기도 광주에 세웁니다. 조선 건국 후 공남용 도자기 관리를 전담해 왔던 사홍원은 백자가 국가 주도로 관장되자 사홍방으로 확대 개편됐다. 백자의 생산을 위해 도요지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졌다. 당시 전국에 설치된 도요지 중에서 한성과 가깝고 연료와 흙, 운반이 용이한 광주 지역에 사홍원 분원을 설치한 것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지만 해도 340여 개. 당시 분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420년간 왕실과 중앙관청, 양반가 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도자기가 백자였던 만큼 분원 관료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됐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마. 1300도 이상으로 열을 올리기 위해 가마 사이에 칸을 놓는 분실료가 등장한 것이다. 분실료는 불이 칸막이에 부딪혀 열을 한 번 더 돌게 한 후 다음 칸으로 가서 소성되게 한 것으로 열을 더 오래 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백자 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원의 어떤 분위기를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경사도 같은 게 되게 그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경사가 많이 한 20도 이상 많이 일어나면은 불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환원을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용이하지가 않죠. 그래서 경사도를 한 15도나 20도 안쪽으로 이제 잡아서 그 가마를 만들면은 그 백자를 굽기 원활한 어떤 그런 가마가 이루어지지 않나 안 한다 보는 거죠. 축적된 경험만으로 가마의 온도와 그 온도에 따른
가마 속 그릇들의 변화를 읽어내야 했던 시대. 선조들은 이렇게 실패와 도전을 거듭하면서 백자를 완성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백자 소성 기술은 옆나라 일본에서도 탐내는 최고의 과학기술.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은 조선의 도궁을 일본으로 납치해 간다. 문경에서 만난 일본의 도예가 15대 심수관은 이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로 가업을 이어 지금도 흙을 빚고 있다. 당시 일본에 끌려간 일대 심수관 심당길은 가고시마 지역에서 조선의 백자 가마를 축조해 도자기를 빚었다는데 일본에서 자체 생산해낸 최초의 자기였다. 일본은 뭐 야키모노 後進国ですね。おそらくですね、上流階級の人たちは中国から輸入した器を使ってい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一般の人たちはもういわゆる素焼き、釉薬がかかっていない素焼きの焼き物、あるいはもう木をくり抜いたようなものを使っていたんだと思います。 일본으로 끌려가 조선을 잊지 못한 도공은 조선에서 가져간 유약과 흙으로 빚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바로 히바가리 다완이었다. 히바가리 자완というのは現在私たちが理解しているものは土は朝鮮の土それから釉薬も朝鮮の釉薬そして作った陶工も朝鮮の陶工ということで日本のものは火だけ火ばかり用いたということから 히바가리 자완 이후니 와れている. 우리나라에서 꽃피운 도자 기술이 조선 도공들에 의해 전수되면서 일본의 도자기사는 급변했다. 일본 도자사는 우리 조선 도공들이 만든 것이었다. 역사의 아이러니처럼 조선의 백자는 오래 꽃피우지 못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도자기는 사치가 됐다. 게다가 현대식 가마들이 유입되면서 도자기를 전통 가마에 굽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통 가마는 역사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됐다.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 가마터. 2013년 1차 발굴을 시작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가마를 찾기 위한 발굴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작업에서는 초기 청자 가마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미 세 차례 발굴을 통해 중국에서 유입된 벽돌식 가마가 아닌 우리식의 흙가마로 변화된 것을 확인한 발굴팀. 한국에 정착되면서 한국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도통리는 뭐냐면 중국식 도자기의 특징인 해머리 구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국식으로 완전히 변한 단계까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도자사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국식에서 한국식으로 변화 가능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통리 가마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변모된 가마터의 발굴이 의미를 갖는 건 우리 도자사가 중국의 영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가마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마터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그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여기 도통리는 뭐냐면 주용도가 우리나라가 통일신라 이후부터 차 문화가 발생됐기 때문에 차완, 차끝으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문양, 선명한 유약보다는 차 마시기 좋은 그릇, 간편하고 화려하지 않는 차 그릇을 만든 겁니다. 외교, 교류와 문화, 그리고 수준까지 짐작할 수 있는 사료로 평가받고 있는 가마. 지금도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마터 발굴은
우리가 살아온 길에 대한 발자취를 찾아가는 역할이 될 것이다. 우리의 생활사와 과학기술 발전의 척도가 되고 있는 전통 가마. 청자의 비색과 백자의 청렴함은 단지 예술적 가치만으로는 평가내릴 수 없는 수천 년 쌓아온 기술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다 풀어내지 못한 전통 가마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나라 과학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